반갑습니다. 빠삐용입니다. 자주 듣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시내 주행할 때 내가 오토바이를 뭐를 타고 있는데 몇 단으로 주행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시동이 꺼지지 않는 RPM 구간에서 레버리미트까지 다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그렇지만 가능하면은 조용하고 얌전하게 다니고 싶을 때,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다니고 싶을 때 어떻게 다니나.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 낮은 RPM대를 쓰면서 조용하게 가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자동차들, 고급 자동차들을 보면은 속도 대비 엔진 회전수를 최대한 낮게 쓰면서 주행하는 차들이 고급차들이에요. 오토바이도 500이랑 바이크 기준으로는 보통 1단에서, 요즘에 잘 나오는 바이크들은 1단에서 120km, 130km도 나온다고 하죠. 2단에서 뭐 160, 170 나온다고 하고. 근데 솔직히 시내 주행 1단으로 카바는 칠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피치 못하게 클러치나 시프트 레버가 망가진 상태, 잭궁이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바이크를 일단은 이동시키거나 시동은 걸리고 운행이 가능하다, 뭐 그래서 타고 가야 된다, 뭐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죠. 예, 1단만 넣어두고 시내 주행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근데 요란하겠죠. RPM 굉장히 많이 씁니다. 누가 그렇게 요란하게 다니고 싶겠습니까? 주행은 가능할 뿐이지 바이크에도 타고 있는 라이더도 서로 피로도가 누적이 됩니다. 굉장히 피곤해져요. 근데 이제 가능하면은 바이크 배기량 출력에 따라서 사용하는 RPM 영역대, 같은 속도라도 사용하는 기어 단수와 RPM 영역대는 다를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가능하면은 낮은 RPM으로 다니는 것을 선호를 하시죠. 시끄럽거나 이제 막 울컥울컥거리는 걸 피한다면은 대부분 고단기어에 60km에서 대략 뭐 일반적인 쿼터급 바이크면 60km에서 3단 정도 탈 것이고, 리터급 바이크들은 뭐 리터급도 뭐 한 3단 정도 되겠네요. 3-4단.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를 탔을 때 시동 꺼먹지 않을 정도로 타면은 돼요. 오토바이 몇 단에서 몇 킬로건 간에 가능하면은 오토바이의 미션 쪽에 부담이, 미션이 좀 약한 경우에는 미션 쪽에 부하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엑시브라든지 요런 기종 바이크 제외하고는 딱히 미션에 큰 부담이 가지는 않을 거예요. 뭐 그렇게 봤을 때는 시동이 꺼지 울컥울컥 버드드드 끓이면서 라이더가 느낍니다. 오토바이 탈 때 울컥울컥 끓이면서 막 시동이 꺼지려고 한다 그러면은 기어를 한 단 더 낮은 기어로 낮춰줘요. 그런 식으로 주행을 하면 됩니다. 시내 주행 또 몇 킬로에서 몇 단 정해진 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케바케 똑같은 동일한 기종이더라도 그 흔히 우리가 대기어 소기어라고 하는데 스프로킷 대소기어의 그 사이즈가 순정 사이즈 말고 그러니까 다른 사이즈로 변경해서 장착했는 경우에는 기어비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오토바이 기종이더라도 최종적으로 바퀴의 회전 속도, 그 바퀴의 속도는 달라져요. 최종적으로 미션에서 나오는 감속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감속이 들어가는 게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봤을 때 시내 주행할 때는 한 3단, 4단 정도로 해서 5, 60km로 다니는 것이 딱 바이크에도 무리가 안 가고 딱 괜찮은 기어 단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엔진 저회전으로 시내 주행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연비가 향상된다. 당연한 말이죠. 엔진 회전수를 높게 쓰면 쓸수록 그만큼 연료 소모가 커집니다. 둘째, 엔진 그리고 바이크 그리고 라이더의 피로가 누적되는 것을 줄여줍니다. 네. 고회전으로 운행을 하면 엔진에도 부담이 가고 바이크에도 부담이 갑니다. 구동계와 타이어 쪽에, 그리고 라이더, 타고 있는 라이더도 부하가 걸립니다. 힘들어요. 피곤하고. 셋째, 조용하고 편하다. 바이크도 피로도가 줄어들고 라이더, 탑승하고 있는 라이더에도 피로도가 줄어듭니다. 진동과 소음이 줄어드니까요. 특히나 일부 차량 운전자들, 그러니까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봤을 때 눈살이 찌푸려지진 않을 겁니다. 조용조용하게 다니니까요. 뭐 그러한 이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편하고 싶어서 엔진 회전수를 낮게 쓰는 것이 실제로는 이래저래 오토바이의 불필요한 소모품 마모도 줄일 수 있고, 이점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천천히 탈 땐 천천히 타고 또 와일드하고 즐기고 싶을 땐 또 즐겨야 됩니다. 무조건 천천히 타라는 말은 아니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